마태복음 5장 11절 시작.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.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.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. 왜 누명을 쓰고 억울한데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까? 그게 내가 바로 의인임을 그 사실이 어느 정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두 번째는 내가 그 억울함 속에서 그릇이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.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그릇이 이게 준비되어 가는 그게 체력적으로 지식적으로도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억울함 삭우는 것도 그거 그릇이더만. 제가 목회하면서요. 나 스스로도 그렇고 내가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. 그러면 기도해요. 전도합시다. 전도해요. 뭐 뭐든지 다 해요. 그런데 그렇게 잘하던 분이요. 억울한 소리 들으면요. 가끔 전화 와요. 목사님 나 한숨도 못 잤어요. 그래서 억울함을 삭우는 것도 진짜 그릇을 키워가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